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훈련 없이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 없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100% 패배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요즘 전도 세미나를 보면 말씀은 빼고 이상한 이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발을 끼우라고 하고 물티슈 나눠주라고 하고 붕어빵 나눠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붕어빵 먹겠다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복음 전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톡톡 전도가 최강의 전도법입니다. 하브루타 톡톡 전도에는 사명편의 100절의 말씀과 훈련, 현장편의 100절의 말씀과 훈련, 그리고 복음편의 100절의 말씀과 훈련이 있습니다. 300절의 말씀 암송과 훈련으로 최강의 복음 전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도 왕도가 없고 오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훈련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거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 대단한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이미 지상 최고의 선생인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없이, 말씀에 대한 준비 없이 나가보십시오. 100% 실패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브루타 톡톡 전도 사명편 100절, 현장편 100절, 복음편 100절 정도는 훈련받아야만 전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톡톡 전도가 현존하는 지상 최고의 복음 전도법입니다.